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프로스카 이제 4등분 하는 거 전에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5등분 하는 법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좀 전제를 하면 탈모치료약으로 많이 쓰인 이제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이 있죠. 1mg이 복용하는 게 이제 탈모치료 용량입니다. 근데 피나스테리드 1mg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대표약은 프로페시아죠. 피나스테리드 5mg으로 출시된 게 이제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이고요. 같은 약인데 이제 탈모 치료용으로 쓰일 때는 1mg, 전립선 비대 치료용으로 쓰일 때는 5mg로 이제 용량이 다른 거죠. 근데 오히려 용량이 높은 프로스카가 더 저렴해요. 저희 하울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근처 약국에서는 프로페시아는 28정이 52,000원, 프로스카는 30정이 3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탈모약을 복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 이제 프로스카를 쪼개서 복용하는 방법이죠. 프로스카 하나를 이제 5등분하면은 피나스테리드 1mg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프로페시아와 같은 용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약이 되게 작아요. 원형이나 사각형이 아니라 비정형 육각형으로 생겨서 5등분하기가 좀 무척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4등분을 해서 드시게 되죠. 약을 나누면서 생기는 약간의 뭐 손실분이라든가 또는 1mg을 정확하게 맞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서 4등분해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설명드렸었죠. 그래도 이제 0.25mg을 더 드시는 게 싫은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저희 뉴욕 카페에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분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서 영상으로 소개 드리는 거를 원작자분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프로스카를 약사발에 넣고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봉캡슐에 5등분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가루를 5등분으로 만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은 좀 정확하게 5등분 하시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약 코팅이 벗겨져서 약효가 약간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만들지 말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뉴욕카페 아이디 대머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정보나 소식 있으면 그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